네, 도시아 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여러 부동산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죠. 뭐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요. 뭐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 또 내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변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실거주 의무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얘기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또 내년도 함께할 김예림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뭐 내년에 분양도 여러 곳이 앞두고 있고 그리고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도 수백 대 1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미분양 그리고 미계약분도 나오고 있어서 단지별로 청약 경쟁률 뭐 이런 것들이 양극화되고 있는데 뭐 어떤 이유일지 뭐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청약 경쟁률의 결과들 이런 것도 보면은 가격의 민감도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의 민감도가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가격이 높으면은 소위 말하는 자산 증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투자로 유입한다면은 안전 마진에 대한 그 확보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고 당장 봤을 때는 계약하면은 이게 나에게 큰 수익을 가져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매매 가격 떨어지는 그 분을 보니까 사실 이게 청약이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계약분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청약 경쟁률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뭐 약간 그 위축이 되고 있고 뭐 경쟁률이라든지 가점들 뭐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님이 볼 때는 청약 시장 뭐 내년은 어떨 것 같고 또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어떤 이유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 주시겠어요? 내년 청약 시장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좀 양극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 분양 단지들이 네. 흥행을 하기는 어려운 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분양 가격에 따라서 청약 경쟁률 등이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보이는데 내년도에 상당히 좋은 입지의 그 분양 단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뭐 대부분 입지가 좋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분양가가 이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메리트 가 있어서 좀 분양 그 청약 분양 성적이 좀 좋을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최근에도 이제 분양한 곳들을 보면은 분양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청약 경쟁률이 많이 달라지는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수백 대 1의 최고 경쟁률 기준으로 했을 때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곳들이 많은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곳들 뭐 최근에 이제 김포라던가 뭐 의정부라던가 인천이라던가 뭐 이런 곳들은 거의 미분양에 가까운 이제 청약 경쟁률을 달성을 했거든요. 이런 곳들을 보면 주변 시세보단 1, 2억 정도 이제 비싸다는 게 단점으로 꼽히고 있고 이게 근데 이제 분양가라는 게 낮아지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내년에 이제 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예전에 저금리 상태로 돌아가기는 좀 시간이 걸리거나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네. 그런 금리 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사비도 사실 이제 그렇죠.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 평균 공사비가 500만 원대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800만 원대 아니면은 공사 삽뜨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거의 뭐 1.5배에서 2배 정도 네. 이제 그 가격이 올랐죠. 공사비가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가 분양 원가 자체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분양가를 낮추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렵죠. 이제 분양가가 낮아지기에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들이 걸리고 원래 입지가 좀 좋아서 이제 그 사업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외에는 좀 청약 경쟁률 자체가 좀 낮게 형성될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현상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들어봤을 때 내년에는 이런 현상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전략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 분양가 상한제라는 그 단지 뭐 요 단지 중심으로 뭐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뭐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실거주 의무에 대한
뭐 이슈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를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오는 사업지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률이나 또 청약 가점 이런 부분들이 높다라는 것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이런 현상들이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곳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수도권을 본다면 아까 처참한 지역들 말씀 많이 주셨잖아요. 뭐 김포나 또 의정부 그 다음에 뭐 인천 이 지역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북쪽이나 서쪽에 위치를 했잖아요. 그래도 준수한 성적 그리고 가장 높은 성적들을 기록을 했던 곳들이 수도권에서 남쪽이다 보니까 남쪽은 좀 전략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변호사님하고도 요즘에 앞으로 트렌드 뭐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트렌드가 이 신탁 방식에 대한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것처럼 분양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임대를 전환을 하는 분양 형태 이런 것들도 선정들을 잘 하신다면은 좋은 전략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내년에 그런 뭐 현상들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뭐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뭐 또 새로운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첨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의 한 70% 이상의 주택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네. 되고 그리고 보통 이제 대규모 단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좀 인기가 있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도 사실 녹록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뭐 조정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꽤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꾸준히 제기되는 게 공사비 문제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공사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기존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곳들은 그나마 나은데 새롭게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려는 곳들 이런 곳들은 그냥 그 지역이나 아파트 자체도 원래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들만 남아있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사업 수익성이 높은 뭐 저층 주거지라던가,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말씀드릴 때, 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개발이 끝났고, 이제 네. 남아있는 거는 좀 용적률 애매한 중층 단지들, 뭐 이런 것들 네. 남아있고, 재개발도 이제 기존에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 수익성이 좋은 것들은 다 끝났고, 네. 남아있는 것들은 좀 뭐 그, 뭐 용적률이 좀 많이 제한이 된다거나 뭐 네. 층수 제한이 걸려 있다거나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곳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면은 결국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고 네. 또 중간에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도 그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시세 차익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되어 간다는 거죠. 네. 이게 내년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게 분양 뭐 경기가 분양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아주 뭐 획기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한 그렇죠. 이런 기조들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서 앞으로는 사실 예전에 뭐 3천만 원 투자해서 뭐 몇십억 벌었다 이런 네.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노리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금 투자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리고 요 내용들을 좀 벗어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거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이슈가 잔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뭐 올해 법안 개정은 물 건너갔다라는 평가들도 있고 그리고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한 12,000 가구 정도 뭐 이런 것들도 뭐 적지 않은 숫자인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만약에 실거주에 대한 그 이슈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상황들 그리고 지금 많은 여론들 자체가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실거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들 뭐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만약에 실거주를 하게 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이번 해 초죠, 2023년. 네. 네.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대책이 나오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이슈가 됐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나왔던 게 실거주 의무 폐지인데, 근데 이게 실거주 의무 폐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이게 국회를 네.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네. 이제 부동산 경기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분양권 전매는 가능해지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 되면은 어쨌든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반드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전매 제한이 풀리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기존에는 보통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불법인데 암암리에 거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전매 제한이 걸려 있는 시점에도 대략적으로 합의를 해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게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수분양자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들 잔금을 이제 전세를 줘서 이제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하려는 분들이 꽤 있었을 텐데 네.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안 되면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잔금을 네. 이제 내가 조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들어가서 실거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금 계획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럼 내가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만약에 내가 이제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실거주를 하는 것처럼 꾸몄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은 원래는 이제 내가 실거주를 못한다라고 해서 스스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LH에서 이거를 그 기존에 납부한 금액에다가 이자 정도 쳐서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매수하는 형태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헐값을 넘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죠. 이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좀 손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제 그 실거주 의무 폐지가 올해에는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국회 통과를 좀 넘봤는데 안 됐으니까 좀 어렵다고 보이시는데 전매 제한이 풀려서 당장 입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이행 안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뭐 대표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뭐 근무, 생업, 그리고 뭐 학업 같은 것들로 뭐 질병 치료라던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그 다른 주택 건설 지역으로 모두 이주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예외적으로 실거주 의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실거주 의무를 원칙적으로 이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얘기했지만 사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재건축 단지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재건축 단지에서 주택 공급 물량이 대부분 나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건 재건축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많기도 하지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그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절차에 그 절차를 좀 착수를 한다라는 뭐 그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이것도 내년에 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떨까요? 뭐 안전진단에 대한 이 부분들 뭐 요 절차를 완전히 뭐 건너뛰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면? 네. 근데 일단 안전진단 절차를 완전히 폐지하려고 하면은 이거 법 개정 사항이에요. 도시정비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 말인 즉슨 당장 이제 국회 통과를 하는 건 좀 어려워서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지난 정부에서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네. 거의 안전진단 통과하는 단지들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법을 개정한 게 아니라 그 하위 규정들을 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진단 기준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완화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안전진단 통과 이유를 좀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번 정부에서 안전진단 규제를 또 크게 풀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안전진단 통과 못하던 뭐 상계동 재건축이라던가 목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안전진단 통과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사실 조금 조정을 해서 사실상 안전진단이 없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 30년 넘은 아파트라고 하면은 거의 네. 안전진단 통과한다고 볼 수 있는 기준으로 그렇군요.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안전진단을 아예 없앤다라고 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뭐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효과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초기 재건축 단지인 거잖아요. 왜냐면 안전진단 절차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도 되기 전에 이제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서 재건축이 필요한지 여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전진단을 없앤다라고 하면 초기 재건축 진입은 좀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초기 재건축부터 주택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때는 10년이 넘어야 되는 단계가 돼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당장에 이제 주택 공급까지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이기는 해요. 네. 자, 그 올 한 해보다도 내년이 좀 더 밝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너무 부동산 그리고 이 산업이
좀 힘들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래도 뭐 분양 시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선별적인 투자 전략들, 내 집 마련 전략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궁금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더 유연해질 수 있겠지만, 이 유연함 안에서 너무 과하게 가격이 형성될 때도 있고, 또는 너무 무분별한 투자, 또는 이게 정체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뭐 저희 채널하고 함께 가신다면은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뭐 어떤 투자 문의나 내 집 마련, 그리고 관련된 조합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힘드심도 겪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주신다면은 조합들이 일을 좀 더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상황들 좀 구성들을 해주고요. 또 투자자들도 관심도를 많이 키울 수 있는 이런 뭐 단지들, 이런 것들도 좀 전략적으로 잘 수립을 해드릴 테니까요. 연락들 많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뭐 내년에도 참 올해 이런 문제점들이 내년에 이월되는 그런 일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김예림 변호사님이 부동산 관련돼서는 또 곁에서 도움들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시아경제 플러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